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흑발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흑발을 한 기념으로 제가 거의 흑발을 할 때마다 레드립 메이크업을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뭔가 힙한 느낌의 레드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 메이크업은 뭔가 날카롭고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물먹은 듯한 그런 느낌의 힙하면서 좀 청초한 느낌 레드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스타일도 그동안에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헤어 집게핀을 이용해서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초도 지금 패드랑 세럼까지 발라줬고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 수분크림은 요거를 발라줄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시원한 제형의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 요 크림은 이제 완전 수분감 위주의 수분크림인데 딱 봐도 제형이 엄청 산뜻하면서 시원해 보이는 제형이죠. 이 크림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 좀 쿨링감이 돌아요. 그래서 좀 덥다 싶은 날에 이 크림을 발라주면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의 열감을 좀 낮춰줘가지고 뭔가 화장을 더잘 먹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약간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보통 기초 제품들 중에서 히알루론산 제품이 굉장히 잘 맞아요. 히알루론산은 뭐 제가 굳이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니까 얘는 이제 그냥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이다라고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겹을 지금 더 깔아줄 거예요. 끈적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산뜻해서 이렇게 여러 겹을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친한 언니가 집에서 주시를 시켜줬는데 다 녹아서 온 거예요. 배달이 엄청 빨리 왔거든요. 한 10분 만에 배달이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하고 딱 먹으니까 다 녹아있어. 그리고 이제 피부를 해줄 건데 피부를 해주기 전에 컨실러로 이제 요런 붉게 올라온 요런 좀 심하게 올라온 잡티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스팟 컨실러로 콕콕 찍어만 줄게요. 컨실러로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아주 소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콕콕 찍어줄게요. 요런 다크서클 같은 것만 경계가 조금 남도록 펴주고 이렇게만 펴주고 이렇게 경계 남도록 그리고 이 밑에 요것들은 좀 굳혀줄게요. 굳혀줄게요. 얼룩덜룩한 부분들은 이제 팩트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에이지 투애니스 쿠션을 사용할 겁니다. 이쁘죠? 엄청 이쁘죠, 케이스? 이것도 보면은 약간 사용감이 있습니다. 이게 에센스 커버 팩트여가지고 이게 안에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좀 되게 지저분하죠? 되게 몇번안 쓰긴 했는데 좀 이렇게 좀 티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 게 에센스랑 좀 커버되는 좀 그런 파운데이션 제형이랑 이런 게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름이 긴 만큼 이 기능을 좀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냥 에이지 투애니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저도 이름을 안 거거든요. 지금 이름을 거의 처음 한 건데 엄청 이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제가 손등에다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주면 되는데 엄청 화사하고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발릴 때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찰찰찰 소리 뭔가 좋다. 이렇게 수분광 느낌? 엄청 촉촉해요, 이렇게. 신기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약간 바를 때는 좀 쿨링감이 도는데 다 바르고 나면 마무리감이 굉장히 뽀송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면 아주 딱이에요. 이렇게 밀면서 바르니까 특이해. 원래 쿠션들은 밀면서 바르면 다 밀리거든요? 근데 얘는 밀면 보잘 발려. 왜냐면 얘가 촉촉하기 때문에 밀면서 바르면 잘 발리다가 마무리가 되면서 뽀송해져가지고 엄청 잘 발려요. 피부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런 웬만한 홍조 같은 것들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퍼프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약간 아까 바를 때는 엄청 수분이 많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좀 그냥 속광이 도는데 뽀송하게 겉에는 뭔가 속촉촉 겉바삭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 굉장히 보송해요. 이렇게. 와, 표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컬러는 좀 저랑 맞는 이런 상아빛 컬러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여기에 트리플 라떼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컬러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린 컬러가 산뜻하고 좀 보송한 역할을 해주면 화이트 컬러는 좀 화사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베이지 컬러는 좀 커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좀 지속력도 더 오래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바르면서도 굉장히 이게 쿠션, 일반 이 스펀지 있는 쿠션 타입이랑 되게 다른 점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체 타입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써보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에센스가 70%가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얼굴에 얹었을 때 쿨링감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 같은 좀 건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스파츌라는 없지만 재밌는 거를 해보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여기 안에 에센스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파츌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긁으면 물방울 같은 게 나올까요? 뭔가 긁어보고 싶어졌어. 괜찮겠지? 긁어봅시다. 너무 뻗었어. 아, 망했다. 아, 너무 뻗다. 여러분 보면 여기 물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물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더 얇은 걸로 팠어야 됐나? 아, 아까운데? 아, 아까워. 이거를 다 여기 안에다 넣고 다른 쪽을 잘 퍼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이세요? 여기다가 다시 넣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 물이 고여있어요. 보이죠? 신기하다. 이게 뭔가 이제 어쩐지 느낌이 약간 인위적인 시원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진짜 그냥 찬물? 그냥 뭐 뭔가 그냥 시원한 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손톱으로 파니까 이렇게 물 같은 게 약간 맺혀요, 요 끝에.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물 같은 게 맺혀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쿠션을 발랐던 것처럼 다른 쿠션들은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밀면서 밀어주고 톡톡톡 두드리면 훨씬 밀착이 잘 돼요. 이게 한 번 밀면서 뭔가 커버를 해주고 수분을 좀 가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좀 훨씬 예쁘게 되거든요. 바르는 방법이 좀 특이해서 처음에 다른 쿠션들처럼 좀 이렇게 톡톡톡 바르면 잘못 발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투명 파우더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광이 돌면 안 되는 부분에다가 파우더를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넓게 묻혀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할 때 또 팁이 있다면 아까 이 턱 부분에도 저희가 컨실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밀 좀 파우더를 바르면서 브러쉬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컨실러 바른 게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얹어주듯이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힙한 느낌이니까 광대는 좀 놔둬야겠어. 그리고 코 부분도 옆에 그리고 눈도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헤어라인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목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원래 렌즈를 제일 마지막에 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렌즈를 먼저 껴준 다음에 그냥 메이크업을 슉슉슉 해줄게요. 렌즈는 이런 렌즈입니다. 약간 퀸 유럽 그린인데 이렇게 그린빛이 도는 렌즈예요. 여기다가 이제 브로우 이렇게 딱 해주고 약간 음영 섀도우 딱 주고 레드립 맑은 거 딱 해주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이런 펜브러쉬에 묻혀서 아래에서 위로 쳐주듯이 이렇게 선이 생겼죠? 뭔가 렌즈를 끼고 메이크업을 하면 카메라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제가 원래 렌즈를 잘 안 끼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런 색깔 있는 이런 작은 렌즈는 더 안 보여요.
잘 안 끼려고 하는데 일단 브로우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 브로우를 그릴 때 팁이 있으면 얘가 약간 불편해요.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그려주면은 눈두덩이 부분에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릴 때 약간 이렇게 세워서 그려줘야 좀 잘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오늘 좀 둥근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왜냐면 아무리 힙하다고 해도 너무 아치형으로 그려져 버리면 그냥 그거는 생캐가 돼 버리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힙한 느낌. 이렇게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려주고 아까 썼던 쉐딩으로 코 쉐딩을 좀 해줄게요. 이 중간 지점을 이렇게 넓은 부분들을 펴가면서 이렇게만 해도 지금 좀 힙하지 않아? 약간 좀 뭔가 눈썹이 포인트인 것 같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이라인이 진해져 버리면 좀 촌스러울 것 같거든요? 섀도우만 좀 진하게 해줄게요. 코 음영은 여기 T존을 아예 살리진 않고 딱 지금 해준 요코 대부분만 좀 살려주고 코 끝부분을 좀 날카롭고 얄쌍하게 이렇게 하면은 좀 날카로워. 아, 힙해. 뭐가 힙한데? 여기 머리 이렇게 하나 빼면. 그리고 이제 입술 음영을 좀 줄게요. 입술도 이 밑에 음영을 이렇게 깔아주고, 제일 진한 쉐딩으로 입꼬리, 그리고 제일 연한 걸로 인중. 해주고, 섀도우는 후다뷰티 로즈골드 리마스터드 팔레트를 써줄 건데, 이쁘죠? 이건 오늘 여기 있는 거를 다 쓰지는 못하고 그냥 진짜 음영이랑 펄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매트한 컬러로 음영을 전체적으로 좀 깔아줄 거예요. 라이너 따로 안 그리고 그냥 얘로 음영만 깔아주고 펄만 해줘도 뭔가 힙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멍든 것 같아. 그리고 애교살을 빼뜨릴 수가 없겠지. 이렇게만 지금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채도가 있는 요 브라운 톤, 요 섀도우로 눈꼬리 부분에 얹어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리 부분에. 그리고 오늘은 맑은 컬러를 얹어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약간 요 쉬머한 느낌의 화이트 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얹어줄게요. 이게 화이트 펄인 줄 알았는데 얹으니까 약간 요런 베이지 펄이네. 그리고 눈 밑에도 요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막 급해, 지금. 그리고 라이너는 따로 안할 거예요. 여기다 라이너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섀도우 음영 정도만, 경계 없애주는 정도로만, 여기다 마스카라만 해줘야겠다. 뷰러로 찍고. 마스카라는 그냥 집히는 거대로 가지고 왔는데, 얘는 토니모리에서 새로 나온 마스카라더라고요. 얘는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 익스트림 볼륨. 얘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슉 올려줄게. 이렇게. 어우, 확 올라가네. 역시 이런 메이크업은 시간이 정말 남아돌 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 이제 뭔가 아쉬워서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블랙 컬러 섀도우를 눈꼬리 쪽에만 이렇게 아주 살짝만 완전 그냥 연장한다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눈 앞쪽에도 그냥 진짜 아주 살짝만. 그리고 눈 여기 앞 트임 부분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뭔가 이제 펄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게 펄이 엄청 예뻐요. 얘가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예뻐요.
여기 뚜껑에 묻은 이걸로 살짝만 찍어서 여기 앞머리 부분에 너무 예쁘다. 이게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거를 싹싹 긁어서 이 눈 밑에까지 칠해줘야 돼. 이렇게 브러쉬 뒤에 묻혀가지고 꼭 찍어줍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랑 립만 하면 끝인데 블러셔는 3C 페이스 블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약간 레드립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약간 광대 아랫부분에 살짝만 사선으로 아주 티 안 나게 이렇게 이어지게 이 정도로만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만 해주면 끝인데 립은 제가 아까 립밤을 발라줬어요. 그래가지고 립밤을 지금 좀 지워줄게요. 나 지금 너무 급해.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립밤을 이렇게 닦아주고 약간 물머금은 듯한 그런 립을 해줄 건데 이게 새벽님이 출시하신 립 브랜드거든요. 주인공이라고. 근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데일리로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얘는 그 루시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광택을 주는 그런 글로즈인데 제가 얘를 원래 립을 바른 다음에 바르는데 오늘은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립을 얹어줄 거예요. 립을 먼저 이렇게 깔아야 되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글로스가 되게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좀 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답답한 특유의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를 좀 오버립을 저는 글로스로 먼저 오버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발라도 굉장히 오버립 같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뭔가 오늘 나 내가 안 같아. 립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얘는 약간 이런 토마토 레드 컬러거든요. 토마토 레드 컬러. 얘는 이제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글로스하지도 않은 딱 그런 립 틴트 느낌이에요. 딱 얘를 이렇게 먼저 깔아줄게요. 이게 뭔가 글로스를 깔기 전에 이 립을 깔아주는 거랑 글로스를 깔고 나서 이 립을 깔아주는 거랑 발색이라든지 립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로스를 먼저 바르고 나서 이렇게 립을 발라주는 게 좀 발색이나 이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버립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만 발라주면 정말 맑은 느낌의 레드잖아요. 딱 진짜 좀 청순한 느낌의 물먹은 레드잖아요, 딱.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컬러가 이즈 스피킹 컬러인데 얘는 딱 진짜 토마토 칠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톤 다운된 레드 좀 그 느낌인데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지? 레드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포인트 주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청순한 느낌이면 얘를 이렇게 안에 깔았을 때는 이렇게 핏기를 머금은 느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근데 색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속력도 정말 길고 좀 이런 느낌? 저는 솔직히 이 컬러보다 약간 4호인가? 4호 컬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그 컬러는 완전 청순한 느낌.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발라도 예쁘지만 이렇게 글로스랑 바르면 정말 예뻐요. 메이크업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빨리 스타일링을 하고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집게핀으로 대충 머리를 묶고 옷은 이렇게 입었거든요. ACU 제작티랑 이렇게 힙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약속장소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아, 봄아, 문 닫아. 빨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해야겠어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